공부가 싫어서 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어디 학교에 나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떻게 커서 어떤 지금의 내가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 멋있다. 저희가 처음 어머니 어쨌든 거야? 오늘 처음 예, 공개를 해주셨는데 어머니 지금 약간 당황하셨어요. 솔직해서 네. 어떤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설비 뭔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설비 씨 쪽은 이렇게 살짝만 건드리면 술술 이야기 다 나와요. 근데 재경 씨나 예원 씨도 은근히 예능을 좀 하셔서 비호감 소리 들은 적 있어요? 네. 예원 씨? 저는... 아니 근데 여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저런 분들이 더 비호감으로 생각해요. 여자들 사이에는? 아니요. 여기 현숙 씨 저희가 남자들 사이에 비호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예원 씨 예. 예원 씨는 고등학교 혹시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네. 고등학교 때 전교 3등까지 해봤어. 그러니까 어디 아니, 어디 어디 다니는데 전교 3등했다고 그 공부하는 학교요. 아니 네. 학교가 공부하는 학교. 저런 모자 쓰고 저런 원피스 입으면 사실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그때 해피투게더 나갔을 때요. 네. 그때 비호감 소리 제일 많이 들었어요. 왜요? 그 코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콧구멍에 동전 집어넣었다가 아, 그 동전이 들어가요? 코를 많이 얼마짜리요? 50원짜리요, 50원. 저는 도전! 도전! 응. 오! 들어가. 그거 첫째 아들 정도면 첫째 아들. 어떻게 들어? 50원짜리였어요? 저는요, 그때 은영 씨 코에 들어간 동전을 보면서 아, 저 은영 씨는 평소 혼자 살라 그러나? 아니, 여기 이분 얘기하면 이게 지 먹는다 그래요. 아니, 저는 근데 동전 넣는 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했거든요. 어떤 생각? 아, 저분은 코 수술은 안 했고. 혹시 손 넣지 못해요? 뭐 넣는? 안 넣어요. 아니면 손이 나요. 영희 씨는 그러면 저는 이제 비호감에 완전 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그 여당당을 할 때 그 남자들에 대한 반박을 하다 보니까 거의 생내장을 당할 뻔 했었어요. 네. 그러고 있다가 거지. 거지? 거지를 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너무 거지 같다고. 공부를 되게 회피하고 개콘이 배를 낳지 알아라. 엄마 개콘 계속 해야 돼. 아니야 그래. 배를 낳는 거 맞아. 이렇게 된 게 다 개콘 탓이라는 거예요. 엄마 거야? 아니 어머니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저번에 특집 때 같이 분장하고 같이 거지 했잖아. 아니 그 중간적인 나도 같이 배를 낳지. 아니 사실 저 조혜련 씨의 비호감 그 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좀 그런데 조혜련 씨 어머니가 평소에도 이렇게 돌지구 같은 걸 많이 좀 날리세요? 저희는 8남매잖아요. 8남매 중에 제가 5대 딸인데 딸은 대학을 못 간다라고 엄마가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 인생에 대학이 없어 그럼 대학을 가 하고 마음을 먹었죠. 근데 이제 열심히 해서 고3 때 제가 이제 한양대 연극영화과라는 곳을 가려고 했더니 엄마가 네가 되면 내는 조용필이다 막 이러면서 진짜 응원의 한마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시험이 됐는데 그때도 크리스마스 날 25일 날 합격이 됐다고 이제 탁 기억을 다 하고 계시네요. 아이고 그냥 예, 큰일이더라고. 아, 왜 큰일이면 등록금도 여야 되고 그냥 뭉디로 다른 길로 가고 아까 패스요. 어이구. 합격하지 말라고요? 엄마 시킨 대로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집에 살 수 있다 이제 입시. 그런 거에 대해서 살짝 후회는 하시죠? 후회하죠. 아니 어머니. 아니 근데 사실 조혜련 씨가 약간 비호감이다 골룸 분장 같은 거 했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릴 적에는 좀 약간 호감인 편이었나요? 예뻤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거 얼마나 어릴 때? 한 5살, 4살 이럴 때 너무 예뻤어요. 아니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고등학교 이럴 때는 예뻤어요? 그때도? 고등학교는 60kg 넘게 나가요. 이뻤다 그랬죠? 안 이뻤어요. 손에 이뻤다 그랬죠? 안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조혜련 씨, 고등학교 때 사진. 저 사진 나오네. 고등학교 때 연극할 때요. 가운데가? 예. 저 연극 분장 어디 연행 나가는 것 같아요. 저 어디 끌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연극하냐고. 아니,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사실은. 이게 사연이 있는 게요.